하고 하루 빨라요. 하루 빠르고 유치 열심히 하고 그룹 평가 세 번째 평가 이게 진짜 중요한 평가다. 이번 평가는 인싸력 평가다. 인싸. 우리 멤버가 999명이나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이 강한 인싸 멤버를 우리는 사실 원하고 있어. 네이처에서 가장 큰 인싸력을 지닌 멤버가 누구라고? 샤이니. 왜 샤이니지? 얘기해 봐, 나머지 멤버들. 샤이니가 브랜디한 멤버예요. 인싸 용어 샤이니. 같은 걸 많이 알아요. 인싸 용어? 네. 몇 개만 던져봐. 우리 인싸니까. 아바라. 에이, 아바라. 언제 쓸 거야, 그걸. 고인물이야. 고인물 아세요? 너무 옛날 거야. 자만추. 에이. 그런 거 말고. 너무 어려운 거야. 사바사. 사바사. 그 케바케 아니야, 사바사가. 어, 외국인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옛날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잘 알아. 쪄죽다. 어? 쪄죽어가. 쪄죽다? 쪄죽다. 쪄죽다? 쪄죽다. 쪄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 아이, 쪄죽어도 하트이지. 아이고, 쪄죽었네, 이거. 아이고. 너 지금 만들었지? 진짜예요. 사실 우리 그 정보에 의하면 말이야. 이 네이처는 인싸력의 최고고. 이 인싸 댄스. 특히나 이제 수타 댄스하고 일명 세탁줌을 보유한 그룹이라고 한다. 수타 댄스가 뭐지? 저희가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이 썸이라는 곡인데 거기서 이제 강남스타일 안무 가신 이주선 단장님께서 저희 수타춤을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 수타 짜장면 할 때 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걸로 중국집에서도 춤추고. 맞아요. 어, 잠깐만, 맞아요. 이게 우리만 몰랐네? 이게 튜브 사이트에서 춤 댄스 챌린지가 열렸을 정도로 좀 아, 네, 맞아요. 인싸들한테. 이제 한국에서는 스타춤이라고 많이 하고요. 해외에서는 막 이렇게 빨리 돌리잖아요. 알지, 알지. 예, 런더리 댄스 챌린지라고 많이 유튜브에서 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스타춤 한번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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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줘. 좋아, 이 수타 댄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격렬한 인싸 댄스를 원해. 그리고 또 격렬한 인싸 감성을 원하지. 여기서 최강의 인싸 인간을 뽑아보도록 하겠다. 네. 우리가 각각 세 개의 만보기를 줄 거야. 어느 부위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착용을 해. 오. 노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타 댄스를 추면서 최대한 많이 흔든 멤버가 바로 인싸 오. 왕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로아부터 세보미까지. 손으로 승부한다. 엄마, 줘. 자, 시작. 강렬하게 스타 댄스야. 써멜라. 대단해서. 써멜라. 대단해서. 대단해서. 자, 우리 체력도 보거든. 자, 대리님. 예. 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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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타. 수타, 수타, 수타. 수타, 이게 아니라 수타, 선샤인. 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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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죠? 선샤인이 이해해주셨어. 오늘 왔어. 오늘 왔어요. 자, 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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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한 번. 멈추지 마요. 멈춰요. 자, 세 부분부터. 89. 오.
그리고 아 하나는 꺼졌어. 아! 측정 불가. 와! 망했어요. 망했어요. 와! 다음에 오로라. 자 오로라 297. 감사합니다. 자 샤이니 464. 자 갑니다. 자 모릅니다. 505. 아직 근데 끝나지 않았어. 이제 2조 할게. 네. 안 돼. 이거를 이렇게 이게 너 옆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넣어야 돼. 네. 이렇게. 음악 줘. 좋다. 개그 해봐. 좋다.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고. 자 하루 빨라요. 하루 빠르고 아 유치 열심히 하고요. 대기도 열심히 합니다. 95, 237. 248. 지금 제가 무릎에다가 이거 놔둔 게 심의 한 수야. 여기다 이렇게. 아~ 나 저기다 할 거야. 자, 루. 루. 와. 40. 8만 엄청 흔들었네. 444. 오, 444. 자, 하루. 218. 자, 채빈이. 80, 123, 105. 자, 인사, 인간, 우리 유채! 유채가 지금 처음으로 치고 나갑니다. 아, 유채. 처음으로 여기 가요. 잘했어, 잘했어.